코미디를 잘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작품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원씨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슬픈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래도 이제 체크를 해야 하니까 읽어봤는데 한번 읽고 약간 이랬고요. 네, 두 번째 읽고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세 번째 읽고 대표님한테 저 바로 이거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작품이에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윤아 씨. 저도 사실은 좀 작품을 좀 쉬고 싶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작품이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대본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태진 씨, 질문 똑같습니다. 저도 역시 일단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일단 각 인물마다 다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인물만 특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다기보다 모든 인물들이 다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네, 그래서 저도 함께하고 싶은 게 너무 커져서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